응, 니 풀어놓고, 며칠, 며칠날 또 오라고 하고, 오라고 했는데 안 오면 기소 떨어지지. 전화와서 검찰청 검사실로 오는데 2시간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2시간 조사받고 풀어주겠지. 그리고 재판까지 가는 거면 재판 날짜 정해주겠지. 거기서 재판 받다가 나 같은 판사 만나면 구속시켜 구속되겠지. 요즘은 법정 구속이 정말 슬프다. 담디해라. 강간 또 했나? 이 새끼 언제 어? 벌금만 할 계획이야. 신차 할부인데 리스를 해서 너 넘겼는데 할부 안 갚으니 횡령죄가 되어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것 같습니다. 조사